와, 이거면 30주 동안 날로 먹..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북튜버 김세랭입니다. 간단한 공지 개념의 짧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북튜버 또는 유튜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시나요? 바로 주제 뭐하지? 입니다. 그간 여러가지 주제들로 열심히 찾아뵀었는데요. 점점 뭘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에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. 짠! 이건데요. 바로 30일 책 읽기 챌린지입니다. 출처는 페이스북 페이지 20대 뭐하지? 라는 곳이에요. 사실 제가 발견하진 않았고요. 저의 친구가 발견한 거지만 와, 이거면 30주 동안 날로 먹... 아니 그 고민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김세랭의 30일 아니 30주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로만 독서를 하진 않을 거고요. 가끔씩 다른 주제로 영상을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 30주간은 이 챌린지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할 도전은 짠! 500페이지 이상의 책입니다. 500페이지면 사실 책보다는 벽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500페이지에 만족하는 책 중에 제가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 벼르던 책이 있어서 바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에밀 졸라의 인간 짐승이라는 책인데요. 전에 한번 하울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더 이상 긴 말 않고 일주일 후에 에밀 졸라의 인간 짐승 책을 리뷰하러 오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고 싶네요. 그럼 안녕!